하늘나라로 간 아빠를 대신해 엄마가 일을 나가면 모든 집안일은 오로지 브렌다의 몫입니다. 브렌다의 동생은 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몸이 겪는 아픔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우는 것이다 보니 하루 종일 울음을 멈추지 않는 동생. 5살 난 누나가 아픈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마른 콩을 불려 허기를 채워주는 일과 늘 곁에서 지켜봐주는 것뿐입니다. 작은 가슴으로 따뜻하게 동생을 안아주는 누나. 너도 뵐까 봐? 응. 완도 기다리지 않아? 응. 현미 잠바 잠바. 응. 직접 만나본 아이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앙상한 팔다리와 다르게 심각하게 부풀어 오른 배. 다리를 쓰기 힘든 건 물론이고 말라리아까지 걸린 상태라고 했습니다. 병의 시작은 이들이 먹고 사용하는 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극심한 더위에 배고픔보다 더 참기 힘든 목마름.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찾았던 물이 4살 베개 아이를 죽음과 맞닿아 있는 병으로 내몰았습니다. 마시면 병에 걸린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살기 위해, 하루를 견뎌내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물. 하지만 그 물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여 있었는지 다가가자마자 앞치가 진동했습니다. 우리에겐 발조차 담그기 힘든 이 물이 이들에겐 유일한 식수라고 합니다. 빈집이 삼은 뒤 성도들은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들은 온 몸과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 아울리 부족 마을인 아웨리 교회 우물파기에 가보기로 했다. 이게 물을 찾는 도구인데요. 우리 정마 목사님께서 이걸 가지고 계시고 수맥을 찾으세요. 근데 이게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이 아래 수맥이 있다는 증거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 시간째 지금 목사님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물을 찾았는데 여기가 지금 물이 흐른답니다. 배 나오신 분들 열심히 좀 하십시오. 야, 어디, 내가 야, 그 식당이 됐네. 열심히 좀 하세요. 이거는 깔으세요. 새우 자국만 깔으면 돼요. 굳이 저렇게 넓게 깔을 필요 없어요. 오늘 밤에 차량이 도착했다. 그러나 땅이 너무 지러서 차가 빠졌다. 급하게 돌을 온급 뽑고 하는데 애간장을 태운다. 여러분 보십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지역에서 짐승들이 먹는 물을 마셨는데요. 이제 이 아이들이 여기 우물 파지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이 아이들이 깨끗하게 씻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교회에서 유치원이나 학교에 운영하면 여기서 이 아이들이 배우고 아주 훌륭한 이 나라의 지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헌금으로 깨끗한 이렇게 물을 보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루종일 우물파기 공사를 한다. 중투로 우물은 터지질 않는다. 나간 작업까지 하지만 물은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다. 식수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양이다. 우리는 다음날 다시 우물파기 작업을 하기로 했다.
이제 물이 깨끗한 물이 수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양이 배정된 물이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중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물이 수산한 걸 보고 우리가 우간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우리는 기도로 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